오늘 아침은 크림스프에다가 그냥 빵 찍어서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거 어쩌다가 워킹을 안 하던데. 됐나 볼게요. 올한해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한테 자신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연들을 맺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 내 친구들, 학창 시절에 내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그런 말들. 와, 너는 하는 짓이 귀엽니? 그리고 너는 웃기다. 미국에 살고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 말들을 못 들었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와, 진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나하고 정말 친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감을 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나의 모습, 진짜 친한 친구들이 봤던 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했던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저한테 자신감을 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도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내년에도 아마 저의 영상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을 조금씩 찍다 보면은 노하우가 점점 생기고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1,000명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그냥 제 몸뚱아리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3일 일해서는 생활하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새해에는 일을 더 시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유튜브를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일을 더 잡아서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유튜브가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일을 하면은 유튜브가 더잘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유튜브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수 있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지 않을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거면은 이런 식의 컨텐츠는 사실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고 그래도 다행히 2,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한 달에 보니까 100분이 생기고 지금은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분 정도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올리면 또한 달에 30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람은 떡상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유튜브로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입을 보니까 저번 달에 처음에는 150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1일 날에는 100불이 들어왔어요. 9월
1,000명이 되고 지금까지 수입이 250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수입을 한번 보니까 사실 지금 들어온 수입이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하지 않게 어느 정도 사실 수익 창출이 됐으면은 하는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도 친구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쇼츠 같은 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아, 제 영상 중에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짧게 해서 올리게 되면은 보셨던 분들은 아, 이거 봤는데 떠올리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해를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기 전에 라방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지를 하고 라방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영상을 찍는 편이라 뭔가 계획을 하고 한다는 거는 잘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라방 같은 경우는 공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라방을 못했어요. 연말 전에는 공지를 하고 라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상들이 밀리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네. 오늘은 맛있는 거를 먹네 했을 때그 영상을 찍고 싶은데 밀린 영상이 있으면은 그 영상을 안 찍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중고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스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라이브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는 특성상 길게 풀로 찍혀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장점은 저는 미국에 살고 한국에 계시고 어떤 분은 일본에도 계시고 미국 다른 주에도 많이 계시고 여러 군데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동시간대에 함께 모인다는 거는 정말 친밀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라이브의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제가 라이브를 그런 식으로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님들이 저한테 이거는 조금 그렇다, 재미없다, 저한테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제안을 다 받아들여서 조금 더 하루 이즈가 10만 유튜버 쟤는 뭐 2,000명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10만 유튜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10만 유튜버를 향해서 가고 싶어요.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은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뭐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댓글을 살피고 그리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를 살피고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길까? 뭐 그런 걱정부터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와, 오늘 영상은 재미가 있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지? 사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많은데요. 그냥 사람들 사는 게다 비슷하구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시간은 좀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옆에 있고, 남편, 딸, 아들이 함께 있어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고 다른 데서 위안을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의 위안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좋은 얘기는 하려고 하는데 힘든 얘기는 잘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힘든 일을 서로 얘기를 하면은 힘든 게 반이 된다고 하지만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남편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거는 같이 얘기를 하면 힘든 게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반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든 거는 배로 늘어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힘든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그런 얘기는 해도 해결 방안이 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유튜브를 켜서 유튜브에서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유튜버일 수도 있고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그런 유튜버일 수도 있고 내가 여행을 가지 않는데 여행 유튜버를 통해서 와 내가 어딘가에 가 있는 기분을 주는 유튜브를 보면서 오 내가 여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은 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행복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몸에 배워왔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어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소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큰 일에 대해서는 담담한데 작은 일에 걱정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 저기 새 너무 이쁜데 어떡하지? 오 날아갔어. 날아가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 날아가 버렸어요. 오 마지막 잎새 어떡해. 아, 얘도 얘 하나 아까 두 마리 있었는데 가버렸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쟤도 날아갔다. 아, 이런 찰나를 딱 찍으면 좋은데 찰나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세 번은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찰나를 딱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50대가 넘어가고 저한테 세 번의 기회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잡은 걸까?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남은 걸까? 저한테 기회는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거야 걱정을 하기보다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잖아요. 어차피 사는 인생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고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걱정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그리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웃음도 많고 생각이 조금 없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나름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말자. 아,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대본을 써서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하다 보니까 말이 또 너무 길어졌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고 10만 유튜버를 외치면서 가고 있지만 막상 10만 유튜버가 된다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까?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새해에는 그래도 새해에는 10만 유튜버 아 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했으면 좋겠고 구독자 친구분들이 많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조회수도 많이 떴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분들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분들도 걱정 없이 아프지 말고 매일 웃으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이를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댓글을 읽어보면은, 와, 내 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응원해 주려고 하고, 나한테 힘을 실어 주려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자신감을 많이 얻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또 만나요. 하이루. 끈좀 봐. 겨울이 가고 나한테는 또 봄이 오겠지. 스프링 커밍. 아우 추워. 가자.